오늘은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는 결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는 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 식물로 결명 또는 초결명에 성숙한 종자를 말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결명자는 대부분 씨로서 예로부터 약재뿐만 아니라 차의 형태로 흔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결명자 성미는 달면서 쓰고 약간 차가우며 간과 대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 결명자는 청강과 명목, 이수 통변의 치료에 적용됩니다. 또한 풍열로 인한 눈충혈과 청맹 야맹증, 고혈압 간염 간경변으로 인한 복수, 습관성 변비 비만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원에서 결명자의 효능에 대한 연구에서 혈압 강화 효과와 스트렙토 조토신 유발당뇨제 혈당 강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결명자는 옛부터 아침 공복에 한 잔을 마시면 간이 되살아난다 하여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배아여자대학교에서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상된 간으로부터 혈액에 방출된 간의 효소활성도 측정해서 결명자를 공급하였을 때 효소활성이 각각 26에서 56%와 38에서 41%에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간질환 및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 지표 효소에서는 결명자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명자 추출물은 간조직의 손상을 억제하여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고콜레스테롤 흰지의 체내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명자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간장 지질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함량까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콜레스테롤 100명의 환자에게 결명자 추출물을 먹거나 투여해서 2주일 이내에 85%가 정상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4주일에 96%가 정상에 달했으며 총 유효율은 무려 98%로 하강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한 5명에게는 투약 정지 후 콜레스테롤은 다시 높아졌지만 투약을 재개하면 또다시 하강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용 후에 85%의 환자는 현기증과 두통,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정신이 몽롱한 느낌, 허탈감 등의 증상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의 찌꺼기가 자꾸 침착되면서 혈액의 통로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각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여러 혈관 질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환자들은 결명자를 차로 만들어서 1회 20ml씩 1일 3회씩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또는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먹어도 좋으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너무 진하게 끓이면 쓴맛과 특유의 향으로 인해 거북할 수도 있으니 이때는 체질에 맞게 농도를 잘 조절해서 끓이셔도 됩니다. 또한 용량과 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부작용으로는 초기에 일부에서 복창과 설사, 오심 및 구토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계속 복용하여도 크게 영향은 없었고 자연적으로 소실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결명자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도 뛰어난 효과가 확인이 되어서 골대사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에서는 치매 치료 및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음이 밝혀져 수익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